지난 시간에 오케이. 이어서 계속 오늘은 이스라엘 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지 가난 땅,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이번에 4개국 선지순례 갔다 왔다니까 우리 교계 어른 분 가운데 한 분이 제가 지금 모세보다도 낫답니다. 모세는 가난 땅에 못 들어갔는데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감사하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또 하나님께 더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편을 가겠는데 이스라엘 편은 좀 많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는 나눠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현대 이스라엘 된 것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이 됐으니까 이들이 AD 70년 8월 9일 날 예루살렘이 망한 이후로 근 1937년 동안 나라가 없이 지내다가 48년도 5월 14일 독립이 됐고,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현재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국기가 나오는데 위에 있는 블루 칼라 이거는 유프라데스 강을 뜻합니다. 또 아래에 있는 블루 칼라 이것은 나일강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다윗의 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다윗 시대 때에 유프라데스 강과 나일강 그 영토를 최대 이스라엘 영토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독립의 꿈이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휘장인데 그 밑에 히브리 글자로 요드, 쉰, 레쉬, 알레프, 라메드 해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뜻은 뭔가니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런 게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징은 메노라, 이게 성전에 있는 성소에 있는 촛대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한 가지에 세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키아즘 구조라 그럽니다. 좌와 우와 이게 짝이 되는 그런 것으로 1번과 7번이 짝을 이루고 2번과 4번이 그리고 3번과 5번이 짝을 이루고 가운데 4번이 중심축을 가지고 있는 키아즘 구조.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나무가 이게 야자수 나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종려주의를 우리가 할때 제가 설교했습니다만은 이게 종려라고 번역한 것은 이제 당시 중국에서 번역할 때에 야자수 나무가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긴 종려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야자수 나무가 다 있으니까 이제는 종려주의보다도 야자수 그 주일이라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크지 못합니다. 면적은 골란고원을 포함해서 21,946 제곱 킬로미터로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 정도, 한반도 전체 8분의 1 정도도 되고, 인구는 이 북부와 이 중부 지방에 집중이 됩니다. 남부는 사람이 살수 없는 사막지대 네겝 질반입니다. 최북단은 헬몬산이 있어서 이게 2,844m,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한 100m 더 높은 것이고 남쪽의 최남단은 에일랏이라고 그것이 우리 그 요르단에서는 아카바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홍해 바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이 예루살렘 해발에 보면은 750m고 그 옆에 있는 올리브산이 850m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온산이 650m 정도 됩니다. 여리고는 이 해발 마이너스 250m이기 때문에 그 성전하고는 고조 차이가 1000m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따지면은 그 높은 데서 낮은 곳을 갔다가 이렇게 강도를 만났다 그러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루살렘 하면은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여리고 하면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향하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를 하티크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희망이라고 그러죠. 얼마 전에도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야구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국가가 양국 국가가 불러 퍼졌죠. 우리나라 애국가 다음에 이스라엘 국가가 이렇게 이제 연주가 되는데 한국 애국가는 굉장히 우렁차고 아주 화려한 그런 모습이지만 하티크바 이 이스라엘 국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슬픈 가락입니다. 애절한 가락입니다. 여기 가사의 내용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 유대인의 영혼을 갈망하리. 그리고 동방의 끝에서 모두의 시선이 시온을 향하리. 2000년 동안의 희망이 있기에 우리의 희망은 잃지 않으리. 우리의 땅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 사람들은 시온과 예루살렘의 땅으로 가리 해서 요 자체의 국가가 알리야 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온주의 운동. 그런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두 번째 소절에 나오는 요게 이제 이렇게 기록되지만 실제로는 두 번째 소절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끝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동방의 끝이 바로 한국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아시아 이 대륙 자체가 옛날에 노아홍수 이전에 에덴 동산의 영역이었죠. 그래서 이 동방의 끝 하면은 오늘날 한반도를 얘기합니다. 서방의 끝 하면은 이스라엘 얘기했습니다. 요게 그 당시 이 에덴 동산의 영역인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서방의 끝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기온샘과 그리고 이 비손샘이 있는 우리 그 강쪽이 우리 한반도 이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방의 끝에서 온다는 것이 이제 잃어버렸던 우리 에덴 동산 그쪽의 동방의 끝에서 모두의 시선이 시온을 향하리라. 그래서 우리 동방 끝에 있는 우리 만이 산에 있는 단군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단, 그게 첨성대라고 그러는데, 첨성단에 가보면은 그 성소 방향이 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되어 있고, 또한 저쪽 그 태백산에도 그 제단의 끝이 서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는 한반도가 정동진, 정서진, 이것이 허리 부분으로 이 중간 여기에 있는 만이산과 태백산 제단이 다 서쪽, 이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동쪽의 끝에서 모두의 시선이 지원을 향하리라. 그들의 문화 자체도 동쪽 끝인 이 동이족 문화에서 이스라엘 문화가 나왔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이 벨렉을 따라가지 않고 욕단을 따라서 이 한반도 끝까지 오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화가 그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애국가도 그렇게 나옵니다. Welcome to Israel. 여기서 바루킴 바임 레 이스라엘이라고 히브리 단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또 우리 파노라마 이렇게 예루살렘 파노라마가 이렇게 펼쳐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올리브 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전체 요즘은 카메라가 좋아서 파노라마 카메라로 잡힌 예루살렘 모습인데 정중간에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성전산이 있는데 지금은 모스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게 이슬람교도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모스크가 여기 서 있는데 이게 683년에 오마르 대제 때 이게 세워진 거거든요. 이게 세운 이유는 뭔가 하니 모하메드의 늘 마음의 고향이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14살 때에 그때 이제 일찍 부모를 다 잃고 삼촌 따라서 삼촌이 그때 무역업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처음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보고 그게 큰 감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 그 아랍 민족을 대표하는 알라신 이거를 이제 그가 이제 택해 가지고 그가 이제 무하마드가 이 코란경을 계시받아서 이제 쓰였던 그런 것으로 했는데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을 이제 그 어떤 소유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래 이슬람 교도들이 하루 5번씩 기도할 때 기도 방향이 지금은 메카였지만 초창기는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를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코란경에 보면은 창세기 21장까지는 우리하고 같고 2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했다. 그 구절에서 그들은 이삭 대신에 이슈마엘을 넣습니다. 하나님이 이슈마엘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했던 장소가 이 장소고
그리고 무하메드도 죽기는 메디안에서 죽었는데 메디안에서 죽고 그 시신이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여기서 부활했다라고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장소가 그 메카와 메디나와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3대 성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마르 대제가 여기에 이제 자기들 성전을 짓고 그 안에 가보면은 큰 바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모리아산 바위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그들은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와 또 유대인들은 거기가 바로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려다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반석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가면 성전에 추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추가 이렇게 빠졌다는 그 바위를 향하여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지구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오늘날 지도를 보면은 우리 예루살렘이 빨간 그쪽으로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수도가 돼야 되는데 수도를 삼을 수 없으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지금도 되지 못한 이유가 요르단이 1922년에 영국으로 독립해가지고 이날을 먼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1967년 6.1 전쟁 때에 요르단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의 절반가량을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오 예루살렘에 가면은 절반은 요르단이고 절반은 이스라엘 땅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신도시, 예루살렘은 다 그는 유대인 땅입니다. 그래서 요 지도에 보면은 웨스트뱅크라고 이렇게 좀 색깔 치어서 나옵니다. 요것이 뭔가니 요르단 강을 기점으로 이쪽 서쪽에 있는 거를 웨스트뱅크라 그래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팔레스타인들의 점령 지역이 지금 웨스트뱅크로 이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 요르단은 이제 이스트뱅크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동안 지역, 서안 지역 그러는데 서안 지역의 일부가 오늘날 팔레스타인을 그대로 형성하고 있고 이 팔레스타인의 수도가 라말라라고 있습니다. 라말라가 바로 여기 지도에 보면은 제리코 바로 위에 라말라라고 그렇게 기록돼 있죠. 여기가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의 수도입니다. 원래 팔레스타인 수도는 가자였어요. 저 해변가에 있는 가자이죠. 거기가 수도였고 그리고 또 임시 수도가 제리코, 여리고가 임시 수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현재 그 대통령이 라마다 이쪽으로 옮겨서 거기에 이제 전체 그 팔레스타인의 중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도 헤브론도 다 지금 웨스트뱅크에 속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아는 나블루스 이게 쉐겜 지역인데 이 지역도 현재 여기 웨스트뱅크에 있고 사마리아 또 길보산 이것이 다이저 웨스트뱅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델 제단을 찾더라도 웨스트뱅크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과 이런 그 팔레스타인 간의 분규가 날 때는 우리 이런 웨스트뱅크 지역을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분규 지역이 있었지만 이번에 우리 여리고는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 편에 있는 지도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먼저 이렇게 통과하게 됐습니다. 네개 지역을 다 거쳐서. 우리가 이 사해라고 알려지는 것을 우리가 여매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들도 데스라는 말은 기분 나쁘게 들려요. 우리 소금 바다 솔트스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것이죠. 여기 이제 역청이라고 나오는 것이 금은 짠흙그 구덩이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금은 흙이 우리 피부 미용에 그렇게 좋아서 금은 흙을 바르고 샤워를 하고 하는 그 흙인데 주변에 소금 산들, 소금 기둥들이 있어서 롯의 아내 같이 생긴 기둥이 있다고 해서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지중해보다도 396m나 낮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The Great Rift라고 그래요. 대협곡. 대협곡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 초기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호수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맨 끝이 뭔가니 시베리아입니다.
러시아에 있는 시베리아 끝까지인데 길이가 얼마냐 하면은 6,400km입니다. 우리 두 주 전에 배웠던 나일강의 기력이 그 가장 세계에서 긴 강인데 그게 6,590m라고 했죠. 6,560km. 그거보다도 조금 짧은 것이 이 대협곡 6,400km인데 그 대협곡이라는 것이 뭔가니 노아 홍수 이후로 땅이 이제 5대양 6대주로 갈라질 때 그때 생긴 협곡 골짜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낮은 땅이 이 여메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중해보다도 396m나 낮고 그 다음 이제 낮은 것이 여리고가 -250m, 갈릴리가 212m 낮습니다. 지중해보다도.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협곡, 여기가 그 대협곡 가운데서 제일 낮습니다. 케냐 갔더니 케냐에도 그 대협곡이 지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대협곡을 보고 또 이게 이제 쭉 올라오면서 이렇게 그 카이로 부분에도 이게 대협곡이 지나가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사하라 사방 그쪽에. 그러면서 여기서 제일 이렇게 깊은 곳이 요 팔레스타인 요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낮은 곳이 여메이기 때문에 여메는 바다 그 깊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게는 뭔가 하면은 부력이 너무 세가지고 이게 이제 소금 염분이 보통 바다는 4%인데 여기는 25%예요. 그래서 이게 뜹니다. 그래서 이 부력이 세기 때문에 이 현대 과학 기술로도 그 밑에까지 못 들어갑니다.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던 그 땅. 그리고 이제 그러나 거기는 마그네슘이 많이 매장돼 있고 브로마인이라고 페인트 칠할 때 그때 그 기본적인 재료 그것이 엄청나게 매장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데스가 아니고 리빙스라고 지금도 자기들은 얘기하고 있고 이 여메가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남북 길이가 65km에서 75km 사이입니다. 동서 길이가 약 18km입니다. 그 둘레를 쭉 한 바퀴 돌면 200km가 되는 엄청나게 네, 그거 넓이 자체가 95 제곱킬로미터, 야 이거 950 제곱킬로미터 되는 그런 곳으로 제일 깊은 수면이 얼마나 되는 것은 아무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과학 기술로도 그 깊이를 못 들어가요. 지역에 따라서는 평균 3m가 되는 그런 이제 곳이고 수영이 허용이 됩니다. 여메는 일본 바다보다도 10배 이상의 염도가 높기 때문에 산소량이 그만큼 많습니다. 다른 바닷가에 대해서 10배 이상의 산소량이 많기 때문에 폐결핵 환자, 이분들이 여기서 며칠 지나면 굉장히 좋아지고 또 이게 염도가 높기 때문에 이 바다에 한 분씩 담글 때마다 15분 정도 허용합니다. 그 이상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요. 15분 있고 또 좀 말리고 한 2시간 있다가 또 한 15분 담그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서너 번씩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곳인데 그래도 우리 피부가 굉장히 참 좋아집니다. 루마티스 관절염 치료에도 굉장히 효과 있고 무좀 같은 것도 그리고 이제 발꿈치에 있는 이런 모든 그런 것도 깨끗하게 이렇게 낫고 하여튼 이게 지중해이기 때문에 지중해 주변에는 많은 호텔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 호텔들이 병원의 역할을 해요. 세계적인 폐결핵 환자들이 오시고 암 치료하고 치료 회복하는 곳이 또 이곳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피부병이나 또 이렇게 그 관절염이 있는 분들 여기 오셔서 치료를 받고 참 그런 곳으로는 굉장히 참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량이 많기 때문에 우선 기분이 좋고요. 피곤이 빨리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은 흙을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있으면 피부에 있는 모든 독성을 빼기 때문에 따끔따끔해요. 그러나 그 좀 참고 있으면은 이 피부가 얼마나 참 부드럽게 변하고 여성들의 화장할 때의 그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기초 화장 이상으로 효과 나는 것이 이곳이기 때문에 스파 여기에서 많은 또 미용 효과도 내는 것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질병들이 많이 이렇게 참 고쳐진다는 거. 여기 또 검은 흙을 가지고 한국 기업이 들어가가지고 흰 것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걸 가지고 각종 화장품을 또 만들어냅니다. 여러 이제 화장품뿐만 아니라 샴푸도 만들어내고
비누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염해바다에서 나오는 이 비누가 이렇게 실제로서 보면은 상당히 참 좋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송도에 보면은 여기에 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고 거기 이제 가게 가보면은 이제 이 염에서 나온 비누와 이런 흙도 거기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또 올리브 나무로 깎은 그런 이제 기념품들도 판매하는 곳, 또 이제 기도할 때 쓰는 탈리트며 킵하며 또 이제 이 물을 부는 소파이죠. 이런 나팔도 이제 판매하고 있는 곳이 송도에도 있는데, 좌우지간 이런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이 요즘은 많은 교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 국내에서도 쉽게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소금이 막 뭉쳐가지고 이렇게 막 둥둥둥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보면 하얗게 눈이 온 것까지 있는데 다 이거 소금이고요. 그 뒤에 있는 것이 다 소금산이에요. 그냥 보면 산같이 생기고 돌산같이 생겼는데 그게 다 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소돔을 지날 때에 버스 잠깐 정차해서 거기 가가지고 직접 두드려 보고 거기서 소금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주워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기념품으로 가져왔잖아요. 공항에서 한 사람도 안 걸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 하고 또 이제 우리 마사다가 이제 고무라 지역에 있는 돌산인데 거기도 이번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롯의 아내 같이 생겼다고 해서 예, 롯 와이프 필러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내릴 때에 뒤돌아보면서 소음 기둥이 됐다는 그 형상인데 그 비슷한 것이 쇠인데 이게 다 소음입니다. 소음이고요. 이제 우리 마사다를 가게 되겠는데 여기 이제 고모라 지역에 있습니다. 천년 요새 집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AD 66년에서 73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이제 여기에 모여가지고 독립운동을 최후의 항전을 했던 곳입니다. 이때 로마에서는 한 군단 때문에 4천명 병력이잖아요. 이거를 이끌었던 실바 장군이 여기서 이제 지키면서 3년 반 동안 싸우다가 결국은 그들이 토성을 쌓아 올려가지고는 이제 들어와서 점령했지만 이 마사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마사다 이제 우리가 여기 육로로 올라가는 길목이 있는데 1시간 반 걸려요. 꾸불꾸불한 사행천으로 올라갑니다. 400m 높이. 근데 요즘은 거기다가 이렇게 케이블카로 이제 가면은 금방입니다. 지금 우리 케이블카의 위에 사람이 들어가는 그 입구에 밑에 보시면은 지하 동굴이 하나 보일 겁니다. 그 동굴, 이렇게 우리가 또 계단으로 내려가서도 내려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는데 요것이 바로 지하수로입니다. 모든 마사다에 비가 내리잖아요. 물한 방울도 밖에 내지 않고 전부 다 수로를 통해서 물이 모아져가지고 이쪽 지하수로 쪽으로 다 오게 했습니다. 이게 헤롯 대왕이 했던 대단한 참 그분은 건축 왕이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모든 물을 이렇게 다 저장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도 물은 풍부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 동안 여기서 항전할 때도 물 문제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충분한 양식도 저장돼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제 마사다 지하 수로 저장소 있는 여기 이제 마사다 전체 이 공중에서 촬영한 드론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금 이 촬영했고 왼쪽이 염해 바다가 보이고 오른쪽이 토성이 이렇게 보이죠. 이게 그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군대가 이것을 쌓았던 토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 요새지에 그들이 이렇게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로마 군병들이 토성을 쌓고 인공 언덕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들이 증거했던 것이죠. 그때가 AD 73년이었습니다. AD 70년에 8월 9일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고 다 멸망이 되고 그때 멸망할 때 하나 남은 게 있는 것이 헤롯 대왕이 설립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7층 규모의 벽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3층은 지금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4층이 밖에 올라와 있어요. 요것을 통곡의 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그들이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가보면은 4층에서 위에 한 3층을 인공으로 이렇게 쌓아 올려놨습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 이제 통곡의 벽인데, 거기서 멸망을 당하고 나서 한 969명의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피난 온 겁니다. 그때 이제 장군이 엘리아살 벤 야일이라는 야일의 아들 엘리아살이라는 장군 중심으로 여기서 그들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로마 군병들이 완군단이 여기 마사다 주변을 4천명 병력으로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항복을 안 했어요. 1년 지나도록. 2년째도 항복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병들이 할 수 없이 그들이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제 3년, 그들이 이렇게 한가 이제 3년 되는 해에 이제 여기서 내일이면 진입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아살이 970년 되는 그 남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일장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새벽이 되면은 로마 군병이 이제 이곳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공성퇴라고 큰 이 돌을 가지고 펑펑 쏘아가지고 로마 군등에게 던진 것도, 그것도 이제는 무기도 제한이 돼 있고 이제는 우리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은 이들이 이제 이런 토성을 이용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포위망이 뚫리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들은 여자분들은 다 잡혀가서 성적인 노예가 되고, 남자들도 잡혀서 노예가 되고, 이런 이제 수치를 우리가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이 다 죽음을 택해서 우리는 명예로운 죽음으로 그 노예로 끌리지 않고 하겠습니까? 했더니 그 온 군중들이 우리들은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낸 것이 이제 그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군인 10명을 선정을 했어요. 10명을 선정한 이 사람들이 다 몇 사람씩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명 군인이 남았잖아요. 요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제비로 뽑았습니다. 제비 뽑은 것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사람이 9명을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 이 사람이 혼자 자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자살은 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통으로 다 죽이는데 한 사람만 죄를 짓고 자살하고 나머지는 다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날 실바 장군이 새벽 4시에 진격해서 딱 들어갔는데, 전혀 이스라엘 군인들이 항전도 하지 않고 전쟁 걸지도 않고 조용해요. 쥐주르듯이. 그래서 이제 아침역에 동력이 밝아오는데 보니까 딱 시체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바 장군이 한탄하면서, 오늘은 로마군의 패배고 이스라엘의 승리다, 이렇게 선언하고는 모든 사람을 퇴각을 다 시켰습니다. 그때에 로마 군인에 숨어 있었던 두 여인과 5명의 어린아이들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어저께 저녁에 다 죽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죽음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증언을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인 역사가에게 전달이 되고, 그분이 그래서 그때 제비를 그렇게 뽑아서 어미관데 한 명만 이제 죽게 되고 나머지는 또 다 죽었다. 그리고 그 10명의 군인이 그 970명에 대한 사람들이 죽인 거, 이런 것을 알게 되고 조세프스 역사 기록에 영어시 나옵니다. 이게 유명한 마사다거든요. 그래서 이 마사다, 여기 이제 지금 우리 같이 단체 촬영 시켰던 요 장소가 이제 회당 앞인데, 여기에 회당도 있고 시장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그 무기고도 세워놓고, 그리고 여기 회당 앞에는 서기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있는 거, 그 우리가 지금도 봤습니다. 저 밑이 이제 로마 군단이 있던 본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토성을 쌓아 올렸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래서 로마 군병들이 토성이 쌓았던
여기에 그 당시 실바 장군이 이걸 지휘했고, 그 후에 티토 장군이 여기 와서 진두 지휘를 했는데, 이분은 로마에 돌아가서 후에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사다만큼은요, 어떤 원수든지 이거는 건드리지 않아요. 마사다 정신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장소는 영원히 티토 장군이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거라는 거. 이스라엘은 승리했다라는 거. 그들은 죽음으로 우리 로마 군대를 부끄럽게 했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이 마사다만큼은 지금도 이스라엘 그 영역으로 계속돼 있기 때문에 오늘날 또이 군인들이 여기 와서 이제 그들이 마지막 이 계급장을 잡니다. 훈련병이 그들이 훈련을 받고 마지막 이 마사다의 성에 와서 1시간 반 동안 걸어서 올라가지고 여기를 딱 점령할 때에 Never again. 다시는 이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 세번 복창하고 들어가서 마사다에서 그 계급장을 인관을 받고 또 육사생도들 또 회사 공군 이 사관생들이 여기 와서 계급장을 다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은 여기 지금대로 이 헤롯 대왕이 자기 별궁을 만들면서 이렇게 참 궁전을 3층으로 이렇게 한 현장을 보게 되고 맨 꼭대기 층에 가면은 그게 사우나 시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우나를 가지고 목욕을 즐기고 이 목욕에 물을 이제 다 해서 이거를 밖에다가 막 이제 부어주면은 이제 이 포위하고 있었던 로마 군등들이 그걸로 막 물을 자기들은 얻어먹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곳이 마사다입니다. 그래서 마사다의 정신이라는 것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독립 정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후의 항거했던 장소 케이블카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다음 이제 그 위에 갔던 곳이 쿰란입니다. 쿰란 동굴에서는 1947년에 한 목동이 양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양이 혹시 자연 동굴에 들어가지 않냐고 동맹을 가지고 구멍마다 이렇게 다 던졌는데 이 동굴에서 이 쿰란 네 번째 동굴인데 이 동굴에서 짱그릉 이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제 웬 파피루스로 기록, 양피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동이 이거를 들고 가서 이제 그 랍비에게 갔습니다. 그때 이제 슈넨크라는 랍비가 있는데 그분에게 찾아가서 감정을 해보니까 이것이 2000년 전에 이 SNF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원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최고로 오래된 구약의 사본이 1004 AD 1004년에 레닌그라드에 있었던 사본이 최고의 오래된 사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염의 사본, 이 사의 사본이 발견되므로 이 원본의 시간을 1000년이나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1948년도 그때 1월달 이 타임스 그 잡지에 커버 페이지에 뭐라고 나온가니 금난동을 이 사진을 실으면서 이것이 20세기에 최대의 그것은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던져졌던 원자탄 발견이었고 두 번째 기적이 쿰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0년이나 앞당긴 이 사본이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광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이 사본을 기록했던 서기관의 룸입니다. 그 사본을 기록할 때 보면은 원칙이 나와요. 여덟 개 원칙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이름, 이 신명이 나올 때마다 그들이 목욕을 재개하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말씀을 카피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첨성껏 기록했던 그런 카피입니다. 그 여기에 보면은 꼭그 목욕 재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고 하나라도 이렇게 오자가 난다거나 이렇게 겹쳤는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폐기를 시키고 이런 원칙이 다 있는 이 쿰란 동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까이 지었고 있는데 1947년도에 이렇게 이것이 이사야 사본, 그때 66장이 다 거기에 나왔습니다. 이거를 감정했던 그분의 랍비의 그 아들이 이가엘 야딘입니다. 이가엘 야딘 하면은 이스라엘 성서 공부학자 가운데서 최고봉을 하는
그 야딘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야딘이 이 마사다를 이렇게 복원을 했고, 이분이 또 헤로디움이라는 것을 찾아냈고, 예루살렘을 복원했고, 여리고, 사마리아, 지포리까지, 이게 저 갈릴리 있는 그까지 하고, 그다음에 하솔이라는 곳에 그가 대대적으로 발굴을 해서 갈릴리 지역에 가면은 하솔이 최대의 고고학 발굴지가 있거든요. 이게 다 야딘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갈 야딘의 아버지가 이 쿰란 사본에 그거를 이제 감정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리고로 이동해 갔습니다. 여리고는 그시 자체에서 The oldest city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리고는 언제 이렇게 세워진 거 아니면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최초로 세운 두 도시가 있으니 여리고와 다마스커스 이렇게 두 개를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의 문화에서 아주 오래된 도시가 이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 가보면 고마운 게 이게 이제 예성에 우리가 지금 여기 예성에 갔던 이 자국인데 여기는요 그 여호수아 장군 때에 여리고가 첫성 우리 점령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그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후로 이거를 발전을 못 시켰어요. 발전시키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어떤 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기초를 놓는 사람은 그 말째 아들이 죽고 이 성을 건축하다가는 첫째 아들이 죽는다는 이런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가 했어요. 해서 열왕기 그 하에 가보면은 그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거를 재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국 여류학자인 캐서린 캐년이라는 분이 1930년대 초에 29년부터 발굴해서 33년까지 발굴했는데 그 발굴된 현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면은 그대로 이 현장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두 군데가 다 여리고 지금 발굴된 그 장소인데 이 장소도 제일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곳인데 하나님은 내려가게 됐습니다. 여기는요 이제 엘리사 샘 여리고 하면은 지금도 최대 오아시스거든요. 모든 과일이 주로 여리고 산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산에서 이렇게 좋은 과일이 마침 맺힌 것은 이 엘리사 샘 때문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시내 주소 쪽에 나온 샘이고 이 섬에 본래 원천지도 우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식당과 가게가 있는 또 옛날 고대 이 여리고 성이 있는 바로 그게 기념터로 이렇게 세운 곳이 있습니다. 원줄기 되는 엘리야 샘이 북쪽에 있어요. 여기 또 보면은 여리고 하면 뽕나무로 유명한데 뽕나무라는 것은 잘못 번역된 겁니다. 이것은 와일드 픽 트리를 번역하는 것인데 정확하게는 돌 무화과 나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이런 무화과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뽕나무로 번역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뽕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번데기 자체가 없어요. 거기는 상수리 나무가 없어요. 이 뽕나무 이게 잘못된 번역인데 좌우지간 이렇게 생긴 나무 어디에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해지는 그런 것이 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까이서 우리 찍어놨는데 나무가 제법 크고 거기서 얼마든지 우리 세리장이 올라간 나무 이렇게 서는데 공식 이름이 이게 시카모아더라고요. 시카모아. 시카모아 나무가 이제 미국에는 많이 있거든요. 저기 케이프카드라고 보스턴에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청교도들이 처음에 도착했는데 플리머스가 있고 거기서부터 한 40분 남쪽으로 가면은 시카보아라는 그 지명 자체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이게 우리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시카모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여리고의 시험산이 이렇게 저 뒤에 보이는데 뒤쪽에 이렇게 위가 정상이 좀 평평한 그곳이 시험산입니다. 이산 넘어 있는 곳이 유대 광야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시험을 받으신 장소가 나옵니다.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거기 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늘 거기 지역에 가면은 우리 저녁에 한 7시부터 10시까지 거기에 기도를 시킵니다. 그러면
유대강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때로는 늑대도 막 와요. 늑대가 막 와서 우리 기도하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하는 이제 그런 곳인데, 이 이제 시험산이 저 멀리 보이는 곳에 우리가 기념 촬영했습니다. 그게 마침 또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팔고 있어서 여리고 과일 같으면 세계에서 아주 이름난 곳이거든요. 실제로 여기에 귤을 먹어보고 망고, 또 여기 나오는 석유, 석류, 석류 가지고 또 즙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우리 또 한 잔씩 먹고 했습니다만은, 그 옆에 보면은 여기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입구에 마운트 오브 템프테이션이라고 이렇게 도로에 지표가 나옵니다. 예, 요런 지표도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아까 뽕나무라고 얘기했던 시카모 트리라고 나오잖아요. 예, 그게 이제 도로에 여리고 이제 입구에 나오는 그런 좌표입니다. 아까도 제가 쓴 대로 이번에는 여기 못 갔습니다만 제가 몇 해 전에 갔을 때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과 모든 예배자들이 이 길을 따라 올라갔어요. 이거를 로마의 옛길이라 그럽니다. 올드 로드 오브 로마 시대 때의 옛길인데 이걸로 따라서 이제 예배를 다닌 장소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는 택시를 우리가 그 대절에서 여기를 다녀왔습니다만은, 거기에 가보면은 제가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저곳이 바로 엘리사 샘이 있는 곳입니다. 그 유대 광야에서 여리고 쪽으로 이게 보여요. 그리고 또 거기 이제 가다 보면 굿 스메리튼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념 숙소도 거기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기념탑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비유이기 때문에 실제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자판에, 그때 좀 갔을 때가 밤이었기 때문에 밤에 이거 찍은 사진입니다. 굿 스메리튼. 요번에 우리 못 갔습니다. 제가 몇해 전에 갔을 때 그때 사진입니다. 또 약복강,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요르단 편에 할때 제가 요거를 소개했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 제가 빠뜨렸기 때문에 약복강 또 우리에게 봅니다. 여리고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시면은 아담이라는 곳이 여기 기치도에 나옵니다. 아담. 우리는 아담이라 하면은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었죠. 그리고 그분 밑에서 그 갈비뼈로 가지고 여성이 창조됐기 때문에 남자가 된 거죠. 그 남자 아담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명 이름도 아담이 있어요. 이 아담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되게 그 갈릴리에서 염해까지 내려온 한 중간쯤 지점에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요괴 같이 붙어 있는 강이 요게 약복강입니다. 그래서 이 약복강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우리 지명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20년 가나안 이제 그 떠나가지고 그가 이 밧단 아람에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때 이제 약복강 근처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가 막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가 눈을 들어 뒤를 보라 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거기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지금까지 20년 동안 호위를 했는데 그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다가 처음 여기서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하나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는 그가 이제 이 강을 건너기 전에 모든 자기의 가족까지 다 보내고, 자기가 이게 형이 400명 이게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것에 겁이 나가지고 이랬을 때에 하나님과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What's your name? 너 이름이 뭐냐? 마 쉬마카, 이게 히브리 말로 그랬습니다. 마 무엇이냐? 또 쉬메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What's your name? 할 때,제 이름은 쉐미, 내 이름은 야콥입니다. 야콥, 그거는 발꿈치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너의 이름을 쉐메카,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스라엘 하리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인간으로 살지 말고 인간적인 일을 살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 이런 이름의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얻는 곳이 약복강입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이름을 바뀌고 나서 천사는 떠났어요. 그리고는 햇살이 돋아올랐습니다. 그때 이게 햇살이 돋아오를 때에, 야, 하나님이 바로 내 마음속에 계시구나. 그래서 이 지명을 분이엘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마이가,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이고 분이라는 것은 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구나. 그래서 분이엘. 그래서 이 약복강의 지류에 마하나임 이름, 이스라엘 이름, 그리고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강의를 건너가지고 형님을 만날 때는, 야, 형님이 20년 동안 만나는데 자기를 그렇게 형제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는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분이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얼굴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가 그 눈으로 형님을 보니까 뭐 도둑놈같이 생긴 그 울긋불긋하고 털이 많은 에서의 그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까지 보인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그런 것이 이제 약복강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약복강가를 좀 멀리 본 거하고 가까이 본 거에서 우리가 코로나 전에 4년 전에는 여기서 우리가 33명이 갔을 때에 기념촬영까지 찍은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착한 곳이 갈릴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밤에 도착이기 때문에 이 아침에 광경을 못 찍었고, 요거는 이제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요거를 디베랴 그러는데, 티베리아스. 그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입니다. 직전에 그때 이 로마 황제가 티베리아스 황제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헤롯 분봉왕이 그 황제 이름을 따라가지고 이것을 티베리아라고 이름을 지으고 지금도 타이베리아라고 그럽니다. 디베리아. 그래서 이 이름으로 갈릴리 호수를 또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부르게 되는 이유인데 이것이 갈릴리에서 제일 큰 도시로 지금도 형성돼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그들이 이제 만든 탈무드가 디베리아 티베리어스 탈무드 제일 잘된 탈무드 20권을 여기서 편집했거든요. 그때 이제 요 편집에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마이모니데스라고 그 랍비가 있습니다. 12세기 랍비인데 그분이 또 여기서 활동했어요. 이 마이모니데스는 율법을 613개로 이렇게 구분한 분입니다. 율법에 보면은 그 구약에 하라라는 금령명령이 248개가 있고 하지 말라라는 게 365개가 있습니다. 근데 248마디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세브란스에 있는 이 의사들이 성경을 받아 깜짝 놀랍니다. 우리 몸의 뼈마디가 248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라라는 명령을 할 때는 우리 몸의 뼈마디 수만큼 그렇게 하셨고 하지 말라 할 때에 그때는 또 한의학에서 우리 몸의 혈자리, 우리 몸에 이렇게 침을 넣어주는 장소가 365개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365일이 있다는 것도 그 소우주가 되는 우리 몸에 365개 혈자리가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라는 게 365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라는 명령 248, 하지 말라라는 명령 365가지 치면은 613개. 이 구분을 마이모니데스가 바로 이 자리, 여기에 디베랴 여기서 한 겁니다. 그걸로 오늘까지도 유대인의 정신적인 본부가 여기 디베랴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탈무드를 가지고 온 유대인들이 다 공부를 해요. 여기서 만든 탈무드, 여기서 이제 소집한 겁니다. 그랬더니 365개 아직 하지 말라 계명인데 얘기는 이걸로 끝나지 않고 동독과 수속시들 됩니다. 동독에 있는 한 목사님이 피조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간도 많이 나고 해서 킹제임스 바이블을 거기가 안에서 읽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천사가 그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피어 낫 내가 너에게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렇게 시작하고 이사야 또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또 너, 어, 나, 에,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는 로 하지 말라 때는 로우라고 쓰잖아요. 그리고 두렵다 할 때는 티라라고 쓰잖아요. 로티라 이것이 그렇게 자주 나와서 이분이 일부러 세워봤대요. 동독에 있는 목사님이 감옥에서 글을 세웠는데
피어낫 이것이 365번 나왔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의 경건 인물들 가운데는 우리 매일 하루 한 번씩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두려움에서 나오는데 돈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또 우리 모든 뭐 자기의 어떤 명예에 대한 걱정, 또 미래에 대한 걱정, 또 죽음에 대한 걱정, 이런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딱 대상이 딱한 분이신데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것으로 이것이 우리의 지혜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요. 이것이 이제 지혜 문학의 그 초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루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365번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이 디베리아가 유명한 것입니다. 마침 우리 갔을 때 비가 많이 와서 아네모네가 아름답게 피고 있었습니다. 들녘에도 있고 가까이도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잔잔한 갈릴리 호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에 우리 베드로 그 수임 기념교회 앞에 우리들은 또 발을 가지고 이렇게 들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옆에 찍은 사진은 그게 이제 베세다 언덕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북쪽에서도 남쪽으로. 그래서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왼편에는 골란공원이 있고 왼쪽 쪽으로는 지중해가 이제 보이는 곳으로 여기에 우리 이번에도 다 아름다운 사진을 찍었습니다. 팔복교회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쁜 교회가 이 팔복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정원들. 그래서 여덟 개 복을 다 이렇게 세워서 있는 곳인데 이 안이 프란치스크 교단에서 설립한 성당인데 굉장히 공명이 잘 돼요. 그래서 여기 갈 때마다 우리는 찬송가 412장을 부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넘치도록 하는 그 찬양 부를 때 진짜 하늘에서 평화가 쏟아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다 콰이어에서 부르니까 그 세계에서 모여들었던 성도들이 다 같이 은혜 받고 정말 그들이 막 비디오도 찍고 했던 그 장소입니다. 이게 팔복교회 안에 여기 우리 심영미 전도사님이 또 아내모네 이렇게 들고 이렇게 우리 또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입은 그 왕복보다 얼마나 더 아름다우냐 하는 아네모네의 또 다른 모양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들판에 많이 피어 있습니다. 팔복교회입니다. 아니고 밖에 우리 조세킴 목사님 네 분이 이렇게 계십니다. 팔복교회 안에 그리고 잔잔한 호수가 옆에 있는 우리 갈릴리 해변가. 네, 거기서 우리 또두 부부가 또 이렇게 함께 또 찍었습니다. 팔복교회 안과다. 네. 오늘 우리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갈릴리 편으로 가벼나오. 우리 이스라엘 편은 좀 많아가지고 우리 두세 번좀 나눠서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또 느낀 점 있으면 함께 나눈 시간 갖겠습니다.